이틀째 원주 영월 평창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40%대였던 실효 습도가 30%대로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기상청은 영서 남부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주말인 내일 낮부터 일요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면서 대기 건조는 차차 해소되겠지만 이번 주 내내 20도를 웃돌았던 기온은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.